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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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스타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됐나요? 네. 옴뇽뇽님 안녕하세요. 정글님 오해 안 늦었다라고 정글님 엄청 일찍 들어와 주셨어요. 토우님 알람 뜨자마자 달려왔어요. 오스카이님, 해빵이님, 건강이님, 꿀진님까지 인스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켄지코 라이브예요. 네. 오늘 엄청 다들 기다리셨나봐요. 아, 그러게요. 엄청 일찍부터 들어와 주셔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번에 발색 보여드렸었잖아요. 야광젤. 네. 그리고 여러 번 발색을 보여드렸어서, 저희가 오늘이나 아니면은 이제 늦으면 월요일쯤에 저희 요, 제가 오늘은 제품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요 자석젤이 신상이 또 나와요. 맞아요. 벌써 지금 예약 구매가 걸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요런 거 궁금하시면은 켄지코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영상 저희가 많이 찍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다 보여드리기에는 아트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이따가 야광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색보다는 아트 위주로 야광젤로 하는 아트거든요. 아, 어제 예약 구매 하셨어요? 벌써 예약 구매 하셨구나. 빠르세요, 빠르세요. 진짜.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꽃이랑 야광젤로 하는 요 꽃아트랑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레이스 아트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글님께서 켄지코는 사랑입니다. 저 영상 멋져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완전 예쁘죠. 그래서 이제 아트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희 켄지코 PR01번 화이트 컬러거든요. 화이트 컬러 투콧 해줄게요. 오늘은 원래 항상 발색을 보여드리고 시작했는데 뭔가 허전하네요. 바로 아트 시작하니까. 저희 PR01번 화이트 컬러 발림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발색도 되게 좋고 레벨링도 잘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은 컬러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원꽃 한 다음에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꽃에 사용할 컬러 먼저 덜어놓을게요. 일단 야광젤은 요렇게 네 가지. 01, 02, 03, 06. 네. 제 손톱도 네. 나이트 글로우. 체크해도 예쁘죠? 나이트 글로우에 무광하신 건가요? 네네. 무광.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무광 탑 바르거나 뭐 파우더를 올리거나 했을 때 야광 발광이 좀 줄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줄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야광은 보통 네. 유광에 많이 하니까 네. 무광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무광해도 전혀 네, 야광이 줄진 않고. 와이와이님께서 맞아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아, 그거 궁금하셨어요? 아. 제가 잘 말해드렸네.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사용할 거고요. 그 이따 꽃 이파리에 사용할 컬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코 바른 다음에 같이 덜어놓을게요. 발라주시고 치워주시고요. 이파리에 사용할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501번과 503번. 저희 작년 가을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카모플라주 시리즈 501번, 503번입니다. 이 카모플라주는 가을에 뱀피할 때 진짜 많이 썼었는데. 네네. 이렇게 또 여름에도 꺼내 쓸 수 있는 건 괜찮,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꽃에 해도 전혀 뭐, 예, 다운돼 보이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거는. 이게 또 포인트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발색 좋은? 밝은 네온색? 아, 발색이 좋은 밝은 네온색을 찾고 계시는데, 네온색 밑에 흰 바탕 없이 발랐을 때 발색 보고 싶으시다고. 아, 저희 거 발색은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스틱 차트 몇 개 가져오긴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따가 시간 되면은 제가 발색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캔디코 이번 나이트 글로우는 진짜 네. 흰 바탕 없이 그냥 꺼내도 쨍하게 잘 보여가지고. 그쵸. 네, 이따가 한번 발색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아트 보여드린 다음에 이따가 발색 시간 되면은 최대한 빨리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덜어놓은 컬러를 윗부분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여기 아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꽃 해주셔도 되거든요. 아, 제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일단은 브러쉬는 601 브러쉬, 이렇게 좀 얇은 오벌 브러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다 하는 거는 사실 손톱 아랫부분에다 하는 건 쉽잖아요. 고객님들한테 해드릴 때도. 윗부분에다 하실 때 원래는 요 그냥 폴리쉬 브러쉬 자체로 그냥 저는 한 거거든요. 근데 팁에다 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손에다 하실 때는 큐티클 부분이 있으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저는 핑크 색깔들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핑크 색깔들이 그래도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해서 일단은 너무 꽃 모양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도 손에다 하실 땐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몇 번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항상 채영쌤이 말씀하시는 그 꽃은 항상 쉬운 느낌이에요. 그쵸.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302 브러쉬에 요 아까 전에 NG01번 조금 더 연한 네온 핑크 컬러거든요. 여기는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조금 더 연한 네온 핑크인데, 요 컬러를 302 브러쉬에 묻혀서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꽃의 바깥쪽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쭉쭉 그냥 당겨주세요. 한 번씩만 쭉, 쭉, 이렇게 하면은 살짝 줄무늬 같은 거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큐어해주세요. 님께서
근데 막상 하면 다른 꽃이 된다고. 세호 선생님과. 아, 왜 그럴까요? 아닌데? 저도 세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아. 툭툭 하시면 돼요. 하면은 제 꽃은 예쁘다기보단 되게 개성이 강한 아이 느낌? 되게 자존감 높은 아이 꽃 같은 느낌이 나요. 자존감 꽃? 네, 자존감이 높은 꽃. 난 사실 이런 애야. 이런 그런 느낌의 꽃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저는 되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되게 하는데 근데 뭐 다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들 잘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또 꽃 아트 장인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 윤지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없는 꽃. 제 손에만 있는 꽃 그런 느낌이죠. 이런. 여기 지금 보시면 NG03번이거든요. 저희가 파스텔 컬러 야광이 뒷라인에 있고 앞라인 여섯 컬러는 쨍한 네온 요런 컬러거든요. 요거는 요거 주황색깔 찍어주실 때는 방금 큐어했던 핑크색 꽃이랑 겹쳐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렇게 좀 둥그스름한 큐티클 테두리 부분을 다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빈 공간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찍어주실 때 어떤 부분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좀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컬러가 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이렇게 나와야 조금 더 느낌적인 아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큐어 해주세요. 이게 컬러가 소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큐어링은 그렇게 오래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갈 컬러 요 파랑색깔 넘버는 NG06번입니다 요 파랑색은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지껏 했던 색깔보다는 조금 덜하게 덜 들어가게.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그냥 좀 파란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웬만하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게 좋겠죠. 한 군데 몰려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NG01번은 그냥 여기다가 3번 그어줬잖아요. 요거를 한두 군데 정도에다가 그냥 똑똑 찍어주세요. 다시 보기 대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제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라센 홈페이지에 사라센 TV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브랜드 라이브가 있어요. 거기에 풀 버전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이제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유튜브에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라이브가 아무래도 풀 버전이라서 사라센 TV 카테고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그냥 밑에 바탕만 깔아준다 생각하시고 굳이 요 작업하실 때 꽃 모양을 내준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켄지코 퍼펙트 탑 발라줄 거예요. 요런 밑에다가 배경 깔고 이제 배경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바로 그리면 라인이 요거 요 아트는 좀 찌글찌글 해줘도 되는 아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라인이 두껍고 얇고 요런 게 이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요렇게 바로 해주시면 밑에가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바로 해주시면 원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네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코팅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탑젤 한번 발라줬어요. 그래서 요런 아트 하실 때는 저희 켄지코 퍼펙트 탑은 미경화젤도 안 넣는 탑젤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아트나 캐릭터 아트 요런 거 하실 때는 네 사용하기 좋은 탑젤이에요. 네 다시보기도 있으니까 아쉽지만 다시보기로 시청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탑젤 발라줬고요. 이제 라인은 항상 요 302 브러쉬에다가 켄지코 라인 젤 PB 조금 덜어줄게요. 라인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컬러를 이렇게 당겨줘서 브러쉬에 젤이 뭉치지 않게 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먼저 꽃의 중심부를 잡아줄 거예요. 이파리를 먼저 그리면 이파리가 중심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꽃의 중심부 먼저 좀 찍어주세요. 밑에 아까 컬러 칠해놨던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 나는 꽃을 이런 모양으로 넣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심부를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중심부를 찍어준 상태에서 큐어하지 않고 그리면 여기서도 이제 컬러가 딸려오면서 네 그쵸 여름에 완전 여름 아트죠. 그래서 이제 꽃잎 그릴 때는 중심부에서 컬러를 땡겨오듯이 물론 브러쉬에도 조금 묻혀주시긴 해야 돼요. 꽃잎은 얇은 데도 있고 두툼한 데도 있고 그렇게 좀 너무 고르지 않게 그리고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게 그려주세요. 중심부를 찾아가도록 그리고 꽃잎은 저는 요 아트 할 때는 5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부분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선이라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꽃잎 바깥쪽으로 나오는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 여기까지라뇨. 아니죠 토너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네. 여기까지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다들 잘 하시면서 항상 네, 너무 겸손하게 사실 저는 수준이 아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모습이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들 다들 잘 하시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아트해서 하시는 거 보시면 다들 너무 잘 하시는데 맞아 그래서 여기 꽃잎 중심부에서 끝으로 나올 때 그리는 라인이 하나 정도는 좀 요 끝머리가 둥그스름 한 약간 바늘구멍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있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꽃잎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 꽃잎 정도에는 그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뻗어나오는 라인 다 그려주시면 그쵸 수전증 있어도 가능하죠. 꽃잎의 느낌을 좀 더 꽃잎이 접힌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빤빤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 끄트머리 부분
접힌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꽃잎의 끄트머리 쪽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꽃잎은 두 가지 꽃잎이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꽃잎 하나를 더 그려주시고, 어떤 꽃잎은 이 끄트머리부터 가운데까지 뭐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신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모든 꽃잎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두세 꽃잎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네, 더 입체적이죠.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다른 꽃잎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가운데 찍어놓은 부분에서 컬러를 쏙쏙 빼서 그리고 아까 제가 아래 배경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이거 그냥 네, 무시해주세요. 다들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런. 브러쉬는 혹시 몇 호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브러쉬는 302 미디움 라인 브러쉬예요. 이렇게 라인이 어떤 곳은 엄청 얇기도 하고 좀 도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리지 않아도 되는 꽃잎이라 좀 아트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끄트머리 쪽에는 살짝 이런 디테일 넣어주시고, 이 파리에 두 가지 색깔이 같이 있어도 되게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밑에 배경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은 또 약간 사실 느낌 있는 아트는 디테일하게 너무 하면은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너무 반듯해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배경을 무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잎 두세 가지 정도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나 바늘구멍 모양처럼 이렇게 쭉쭉 당겨서 그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잎 밑에다가 하나씩 더 그려주시고, 이렇게 너무 연하다 싶은 부분에는 한 번 더 해주세요. 연하 부분이 있어도 좋긴 하지만, 다음에 마지막 꽃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나오게 울퉁불퉁하게. 근데 요런 꽃을 그리시려면은 약간 브러쉬에서 힘을 빼주셔야 좀 더 자연스러운 꽃잎 모양이 나오거든요. 너무 힘줘서 열심히 그리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블리님께서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01번이에요. 한 끗 차이네 라고 하셨어요. 아, 네. 브러쉬가 탐난다고 하셨어요. 브러쉬 301번은 좀 너무 요 아트 하기에는 좀 짧죠. 그죠? 짧은 브러쉬라. 오늘 또 단 하루 동안 또 켄지코 일부 상품 제외한 전 제품 10% 할인 쿠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 기회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할인 쿠폰. 맞아요. 브러쉬 차이가 아니라 실력 차이겠죠? 라고. 아니에요. 브러쉬 차이에요. 브러쉬 차이.
선생님께서 단언하셨어요. 브러쉬 네. 차이라고 하십니다. 브러쉬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고 해주셔서. 선생님 역시 장인이시네요. 현대 미술 같아요. 라고. 아, 그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꽃이 완성됐고요. 꽃 이렇게 라인 작업해 주셨으면 큐어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큐어링 하고 바로 켄지코 PW 화이트 이걸로 가운데에다가 점 찍어주면은 바로 꽃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찍어줄 때는 브러쉬의 양이 너무 없지 않게 끝머리 살짝 뭉쳐도 되거든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게 작은 점도 있고 큰 점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검정색 안에만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정색 밖에도 조금 삐져나가도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큐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 그려볼 거예요. 제가 꽃이랑 이파리랑 같이 그려놓으면은 또 네 뭔가 꽃이랑 이파리랑 구분이 안 가고 좀 겹치는 느낌? 아까 제가 배경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파리랑 겹치는 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는 이렇게 작업이 끝난 다음에 넣어줄 거예요. 이파리 그리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FFW501503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01번으로 찍어주셔서 이렇게 좀 양을 많이 찍어주셔서 요 이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저는 요 아트 할 때 세 개 정도 넣거든요, 이파리.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 끝에 부분. 요런 구도로 거의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리는 무조건 이파리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요렇게 틀만 잡아놓고 배경은 또 무시하고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 상태로 큐어 해주세요. 꽃 그릴 때 구도 잡는 꿀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부분을 좀 먼저 정해놓고 꽃잎을 나중에 그려주시면 좀 더 네, 구도 잡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꽃잎의 개수를 좀 정해주시는 것도 꽃잎 크기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큐어했으면 이제 503번으로 반쪽만 칠해주세요. 반쪽만. 이쪽도 그냥 찍 긋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 할게요. 색깔은 그냥 얹기만 했는데 약간 입체감의 느낌이 나요. 그쵸? 꽃잎이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두 가지도 겹치게도 그리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 해주셨으면 요 이파리는 탑젤을 따로 바르지 않고 그리도록 할게요.
꽃 그릴 때는 사실 꽃 모양이 잘 나와야 되니까 탑재를 좀 발랐는데 지금은 그냥 아까 지금 틀 잡아주신 거에 좀 바깥쪽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파리를. 그래서 이파리도 역시나 살짝 울퉁불퉁하게. 여기도 이쪽도 일부러 약간 삐걱삐걱거리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삐걱삐걱하면서. 네, 그렇게 해보시면 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반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 라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파리에 반을 다시 나눠주세요. 무조건 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파리 안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려주신 다음에 이 라인 그려준 거에서 이렇게 선이 뻗어져 나오게 이파리의 인맥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큐 한번 해볼게요. 정블리님께서 오 멋지다 라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레이스 할 거 지금 큐어 되는 동안에 잠깐 아까 전에 발색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지금 요거 보여드릴 건데 아 근데 요게 클리어 팁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클리어 팁 하나 드릴까요? 그럼 전 좋죠. 안쪽에 그래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저희 야광젤 치고는 진짜 발색 좋죠. 좋은 젤이죠. 아 그리고 이따 야광 발광을 보여드려야 돼. 아 맞아요. 우리 꽃이 대박이죠. 야광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은 얹고 발랐고요. 이제 여기에는 탑젤을 바르겠습니다. 오늘 아트를 제가 매트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유광 아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큐어 해주실게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이트 블루는 비침이 없이 네. 되게 깨끗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급 발색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발색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박람회 보고 나이트 글로우 사셨대요. 발색이 진짜 너무 예쁘시다고.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박람회에서 영업 당하셨을 거예요. 투명 팁의 발색은 혹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투명 팁 발색 조금 있다가 제가 레이스한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네 한번 골라주시면은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꽃 아트는 완성이고요. 요 아트를 제가 손에다가 어제 왼손 창피한데 엄지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네, 컬러만 발라놔가지고 엄지는 요렇게. 근데 컬러만 발라도 진짜 너무 예뻐요 사실. 아 그쵸. 아 요걸 보여달라고 하셨나? 핑크랑 옐로우의 클리어 팁 발색을 보고 싶으시던 얘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제가 손에다가 해드렸는데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죠? 네, 오늘 보여드린 거랑 컬러만 바꿔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컬러를 조금 바꿔서 해도 되게 매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여름에 컬러를 하시기에는 조금 바꾸고 하면 시원한 네. 것 같아요. 그쵸? 예쁘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투콧 완료됐고요. 이 상태에서 탑젤한번 발라줄 건데 매트탑 발라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은 매트탑 말고 유광탑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켄지코 퍼펙트탑 아까 보여드렸던 탑이에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또 해주시고요. 이런 레이스 하실 때는 따로 위에다가 탑젤을 발라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발라주신 다음에 탑젤을 발라주시고 난 후에 레이스 그려주세요. 저희 켄지코 요물 실키 앰버 파우더 사용할 겁니다. 일단 레이스 그릴 때는 302 브러쉬 아까 사용했던 라인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PW 아까 사용했던 화이트 라인 젤. 그래서 실키 앰버 파우더요? 완전 사용할 때 많죠. 완전 많아요. 사용 안 해보셨대요. 네, 완전 진짜 근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네. 앰버 파우더는 진짜 맞아요. 아트할 때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니트네일 이런 거 하실 때도 네. 제가 가을 겨울쯤에 또 니트네일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네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요 레이스 그릴 건데 이 레이스를 그릴 때도 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 아 그쵸 맞아요. 니트 네일 할 때 진짜 유용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한 3개 정도 스티치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네온 꽃 할 때처럼 약간 울퉁불퉁하게. 근데 이 꽃은 꽃잎의 이 끝이 뾰족하지 않게 좀 둥그스름하게 나오게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탑을 하고 한 후에 탑을 안 하시면 걸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요거 레이스는 되게 얇게 들어가는 레이스여서 걸리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실키 앰버 파우더로 이따가 찍어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찍어줬을 때 실키 앰버 파우더가 탑젤을 굳이 바르지 않아도 매트한 느낌을 내줘서 그래서 요런 입체적인 아트 하실 때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찍어주시면은 좋거든요. 까지지도 않고 대신 매트한 느낌은 살아나고.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직접 네. 그려주실 겁니다.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그렸는데 오늘도 잘 그려봐야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바로 옆에 붙은 꽃을 그려줄 건데 요 꽃을 요 레이스 꽃을 그리실 때는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뻗어나오는 이파리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오는 입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면 꽃잎이 하나 그려졌으면 거기에다가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요 레이스도 꽃잎을 다섯 잎으로 정하고 꽃잎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붓은 혹시 몇 호이실까요? 302 브러쉬입니다. 미디움 라인 브러쉬. 네, 아까부터 사용하고 계시는 302 브러쉬 라인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엠보 파우더로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엠보 파우더로 하셔야 그래도 좀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라인 젤로만 하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지워지거나 까질 수 있어서 생활하는데. 그래서 엠보 파우더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유지력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반대 부분에도 아까랑 똑같이 이 꽃에 붙어있는 꽃잎을 하나 그려주시고, 꽃 그리는 건다 같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는 살짝 레이스가 꽃들이 이어져 있는 느낌으로 대신 선은 좀 얇고 살짝 휘어 있게. 이쪽 반대쪽에도 꽃들이 이어져 있는 선을 그려주세요. 저는 요걸 그릴 때는 선두개 정도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그리고. 네. 이 반대편에도 선두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아, 제 손이요. 제손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손이 가지고 싶으시다면 선생님께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아까 체크처럼 이렇게 스티치처럼 해놨잖아요. 그 테두리에다가 점을 몇 개씩 찍어주세요. 가운데 테두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 찍어주면 좀더 레이스 같은 꽃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번 큐어를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빼먹었다. 이거 큐어하기 전에 실크 엠보 파우더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젤 위에다가 바로 실크 엠보 파우더 찍어주시고, 찍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 상태로 바로 큐어를 해주세요. 바로 큐어를 해주시고, 다행히 큐어를 안 해서, 네네네, 찍어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무광탑 대신에 요거 쓰셔도 되는데, 사실 풀컬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고, 그때는 매트탑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요런 아트 하실 때는 이렇게 찍어서도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슈가 파우더처럼.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시면 이렇게 입혀졌거든요. 탑젤 대신에 이렇게. 매트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시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다가 물결 모양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좀 느슨한 물결 모양. 이렇게 느슨한 물결 모양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들 찍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쪽에서 라인, 방금 그려준 물결 라인 사이에 스티치로 이제 약간 그물 모양? 너무 정교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 틈 사이를 너무 똑같이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레이스는 살짝 삐뚤빼뚤한 맛도 있잖아요. 모든 레이스가 딱 정교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X자가 되는 라인을, 라인 그리실 때는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젤이 묻어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아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 주실 건데, 요 바깥쪽에다가 요 점은 웬만하면 간격을 맞춰서 찍어 주세요. 찍어주시면 되고, 제가 꽃을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치우쳐서 그리셨다 하면 이쪽에도 똑같이 물결 모양을 그려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셔도 예쁜 레이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큐어하기 전에 실키 엠보 파우더 한번 찍어줄게요. 찍어주세요. 너무 세게 팍 찍지 마시고, 아무래도 큐어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큐어 해주실게요. 언제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진짜 천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요런 게 진짜 조그마한 아까 그 꽃 가운데 점 찍는 거나 요런 것들이 좀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링 됐으면 털어주시면 탑젤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요런 레이스 느낌 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유광이고 요거는 무광. 이제 오늘 뭔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보여드릴 게 또 생겨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네. 레이스까지는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발색 궁금하신 분들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핑크랑 옐로우가 보고 싶으시다고. 핑크랑 옐로우요? 네, 해주셨었거든요. 핑크는 어떤 거 핑크 말씀이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찐핑크. 찐핑크요? 연핑크. 네. 중간핑크. 엥? 세 가지 다요? 중에 어느 거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어떤 색깔 보여달라고 하셨다? 아까 노란색도 있었어요. 노란색? 네. 아, 순간 노란은 진짜 대박이에요. 노란은 진짜 쨍이에요, 쨍. 네. 아, 찐핑크래요. 찐핑크? 찐핑크시구나. 네, 찐핑크와 네. 찐핑크. 오렌지도 있으셨대요. 오렌지, 찐핑크, 오렌지, 노랑. 노랑. 이렇게 세 개.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찐핑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발색. 저 지금 브러쉬 되게 꾹꾹 눌러서 바르는 중이거든요. 요 정도 발색 나옵니다. 핑크. 물론 야광젤이기 때문에 투코 생각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발색은 진짜 좋은 편이에요. 그죠? 진짜 원코스도 발색이 쩐다고 하시는데요? 아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랑 같은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신대요. 그 다음에 주황. 발색 좋은 야광젤 찾으시면은 진짜 켄지코죠. 보이시나요, 주황? 요 정도 발색입니다. 다음에 노랑. 몇 미리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 미리요? 미리는 10g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는 그람수로 나와서 10g으로 되어 있어요. 노랑. 근데 저희 켄지코 젤은 사실 가격이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용량도 다른 데보다 적진 않을 거예요. 야광 유지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야광은 계속 돼요. 떼기 전까지. 정말 비충전 안 하셔도 야광이 빛날 정도로 야광 발광력은 진짜 좋은 젤이에요. 발색력 보세요 하면서 오, 정말 대박. 어머 이건 사야해 구매 각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올 여름에 진짜 야광을 한다면 네. 또 이 발색 좋은 야광들이 진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원고 발색 세 가지 컬러 보여드린 거 빼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야광 발광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안 그래도 인스타에서 다 하고 야광 좀 네. 보여주세요 라고 아, 얘기하셨어요. 네.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시겠대요. 바로 야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시겠대요. 어떻게 이제 야광 보여드리면 진짜 더 못 떼실 텐데 어떡하지. 다들 눈 시력 조심하시고 네 요게 가끔 가다가 샌딩을 안 해주면은 좀 바르면서 울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기름이랑 물이랑 섞인 것 마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팁이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샌딩을 해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져서 샌딩을 해주는 겁니다. 인스타에서 진짜 갖고 싶은데 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10% 할인권 나가니까 네. 오늘 이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광 발광 보여드릴까요? 저 이제 야광 볼 타임이죠.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불 꺼주러 가셨어요. 네. 이거 어떡하죠? 네? 이거 다 끌 거예요. 네. 흔들어 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다들 이제 야광으로 오셨어요. 야광은 역시 인스타지라고 인스타로 넘어오셨어요. 좀 섞어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빛이 보이면 안 됐나? 돼서 이것도 한 번만 돌려주세요, 살짝. 여기 안 보이네? 네, 잠시만요. 네. 이거 때문에? 네네네. 보이실까요? 이게 인스타에서,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조금 네. 최대한의 화질이 있어서 완전 안 보이시나? 네, 약간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네, 지금 한 이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인스타에서는 진짜 잘 보일 거예요. 아, 인스타가 아, 인스타 완전 잘 보이는데? 그쵸. 네. 인스타가 진짜 잘 보여요. 이제 지금 이게 유튜브 라인이고, 네. 인스타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와. 네. 아, 다들 역시 인스타. 오, 발광, 인스타 대박. 발광 미쳤다고. 그쵸. LED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이게 바로 LED인가요? LED. 네.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인스타 지금 라이브 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인스타에서 보시면 더 확실한 발광을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카메라여서 그쵸. 이게 좀 차단하기 때문에. 네. 혹시 바르기 전에 젤을 흔들어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고르게 발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흔들어 쓰진 안아주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저어서 써주시면은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야광 파우더가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가라앉거나 뭉쳐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젖지 않고 그냥 네 써도 이 정도 나와요. 아까 고민하시던 분 지금 지르러 가신다고. 오, 야광 영화관에서 주먹 네. 쥐는 네일이 맞아요 맞아요 영화관 가서 인싸되는 네일이죠. 요렇게 해서 저희 지금 켄지코 오늘만 사랑선에서 10% 할인 네, 할인 쿠폰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구매 각인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쿠폰 이용해서 더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찐핑크가 지금 품절이 됐어요 켄지코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차근차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트도 같이 보여주세요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요건데 아트가? 네. 아까 아까 저희 했던 그 아트가 바로 이거랍니다. 여기 위에 이제 보이거든요. 네. 아트가 안 보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요. 네. 이 위에가 바로 야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네. 지금 램프 불빛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오늘 아트 봐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켄지코 10% 할인 쿠폰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트 보여주신 선생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